한 자리에 가서 한 우물만 판다. 계속 파다 보면은 나중에는 물이 그냥 흥건하게 고여. 거기에 무슨 물이 고이겠어? 흥텅물이 고여. 이제 흥텅물이. 그러다가는 한 우물 계속 이제 물 파다 보면 물이 이제 흥건하게 나와서 철철철철철 흘리면서 맑은 물이 고이면서 물 밑에 금이 번쩍번쩍이야.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정말로 성공을 하고 말 것이다 그랬어. 구독, 좋아요, 딸랑딸랑 눌러주세요. 선생님, 네.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? 자수성가하는 사람의 특징이라 회사를 댕기든지 뭐 아니면은 공직에 있든지 어디를 있든지 노가다를 하든지 나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고 한 자리에 가서 한 우물만 판다. 계속 파다 보면은 나중에는 물이 그냥 흥건하게 고여. 거기에 무슨 물이 고이겠어? 흥텅물이 고여. 이제 흥텅물이. 이제 거기에서 막 이제 흥텅물에서 자갈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막 이런 것이 나와. 그러다가는 한 우물 계속 이제 물 파다 보면 물이 이제 흥건하게 나와서 철철철철 흘리면서 맑은 물이 고이면서 물 밑에 금이 번 쩍번쩍이야.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사람의 특징은 한 우물만 파내려간다.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정말로 성공을 하고 말 것이다 그랬어.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. 마음을 다 비우고 누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거를 다 소화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수성가를 하거든. 자수성가는 타고 나는 거예요, 선생님? 아니면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? 자수성가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지. 내 노력으로 만들어 나가야지. 사주팔자에 타고 난 건 없어. 자수성가는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이거 조금 하다가 힘이 든다고 말고 또 저 일을 하고 저 일을 한다 그래서 조금 내 적성이 안 맞는다고 하다 말으면 성공을 하겠어? 이거는 못해. 그러니까 내 의지야.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저기 무직한 성격과 요런 게 다 갖춰져야 돼. 그래서 내가 요거를 좀 타고도 났지만 만들어 나가야 돼.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하고 크게 될 사람이지.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한 우물을 판다. 요건데 한 우물을 파다가 이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거든요. 사실 파는 사람들은.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몇 년을 해보다가 1년, 2년, 3년까지는 버텨 그 사람들이. 정말로 3년까지는 내가 죽어도 씨알로 뭐 버텨보자. 내가 죽든지 살든지 네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이렇게 하고 3년까지는 하거든. 3년만 넘어가면은 내가 이게 아닌 게 벼. 인내성을 잃어. 내 인내 한계가 여기밖에 안 되나 보다. 요걸 잃고 딴 데로 가거든. 마지막 시험이네요?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야. 그때가 결정적이야.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우물을 파다가 죽어도 내가 여기서 파다 죽어야지 이 일을 하더라도 그래 뭐가 돼도 되겠지. 하고 끝까지 하면은 정말 성공을 하는데 거기서 아니요 나는 여기까지인 게벼. 난 딴 거를 해야 되겠어 하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완전히 이거는 개박 쪽박 다 차는겨. 이 자수성가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. 말도 못하게 많아. 신령님들이 알기에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힘 안 들고 고생 안 했겠어? 눈물 흘리며 뼈 깎아가며 고생들을 다 한 사람들이야. 그런 사람들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진짜로 많았을 거야. 그렇지만 계속 한 우물만 내려간 것이야. 네가 이길래 내가 이길래 내가 언제 그 이기고 보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수성가를 해서 성공을 하고 사는 거 다 그래야 신령님들이.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
한 우물만 계속 파. 나 전 나이 100살 될 때까지. 알았지요? 그러면 정말로 높은 빌딩 간판 달고 에헴 하고 회전하자 굴려가면서 아주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 것이요. 정말이요? 아이고, 그러니까 자수성가도 이것도 타고났다 하지만은 내 노력이 없이는 정말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. 알았죠?